No.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구요. 어저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11 사망자 수는 또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4,000명까지는 아니지만 꽤 높은 수치인 3,890명이나 어제 사망을 했고요.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11 감염자 수는 19만 2천 명으로 20만 명은 넘지 않았지만 뭐 여전히 꽤 높은 수치긴 수치죠. 그래도 미국의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538만 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환자의 총 수는 42만 4천 명. 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잘 지키셔야 해요.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턴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나가지 않게 요거 되게 잘 하시면서 백신 맞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잘 지키시면서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계획이 철저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트럼프가 예전에 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계획은 뭐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네요. 그냥 배포만 무조건 했다고 해요. 배포만 하고 각 주 정부에서 알아서 백신 맞추라고.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세세하게 계획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없었다는 거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처음부터 from scratch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계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바이든 대통령이 더 잘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가서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저께 파우치 국장이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파우치 국장은 MSNBC에서 매도쇼에 나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지만 트럼프가 그것을 막았다고 해요. 파우치 국장이 또 나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트럼프는 파우치 국장 쇼 같은데 나가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파우치 국장은 트럼프가 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계속했어요.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전혀 계획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냥 배포만 했었을 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려면은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하거든요. 백신을 그냥 주면은 알아서 자기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알약이 아닙니다. 알약은 그냥 알아서 그냥 먹으면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누군가 접종을 해줘야 돼요. 예, 접종을 하려면은 그것에 대한 의료진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있었을 때는 연방 차원에서 전혀 인프라스트럭처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을 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을 잘 굉장히 빠르게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정말 투명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잘 정보를 전달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와 트럼프가 미국을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 시대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족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파우치 국장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100일 안에 1억 회분 접종하는 거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역량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우치 국장은 이 잔슨 앤 잔슨사에서 만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수준에 이제 곧 긴급 사용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이 이제 곧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우치 국장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하고 나섰는데요. 파우치 국장은 미국이 올 여름 가기 전에 미국 성인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85% 이상 맞아야지만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집
집단 면역을 가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시면은 맞으세요. 맞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안 맞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미국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파우치 국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파우치 국장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완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완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후유증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파우치 국장은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드디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계속해서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맞겠다고 굉장히 높은 리더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빨리 맞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맞지 못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일부러 안 맞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맞고 있었다고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각 주에서 하나 둘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빌 게이츠도 드디어 자신이 차례,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지금 65세입니다. 65세 딱 돼가지고 지금 자신이 맞을 수 있어가지고 어저께 빌 게이츠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았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주에 있는 어느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이 났는데 그 일가족이 모두 불에 탈 뻔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일가족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후각을 상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모두 잠든 시간인 2층에 모두 잠들고 있었는데 그중에 딸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가지고 1층에서 불이 타고 있을 때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딸이 플라스틱 타는 냄새를 맡고 나서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깨워가지고 집 밖으로 겨우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참사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있을 뿐더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후각을 상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참사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집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LA 시장은 지금 현재 LA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LA에 있는 주민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다 접종하려면은 이 속도로 가면 말이죠. 2022년에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민들 모두 다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족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 둘씩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게 중단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의 책임은 다 트럼프 정부에 있죠. 트럼프 정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비축을 해두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비축량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족 사태가 있고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공화당 어느 한 상원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에 이제 스티뮬스 책 1,400불 나눠주자고 한거 있잖아요. 이 1,400불 스티뮬스 책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는 사람들한테만 주자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빨리 많이 맞추자고 그렇게 또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족 사태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을 수 있는 대상도 65세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스티뮬스 책 주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트럼프 떠났는데 아직까지 트럼프를 추종하는 그런 공화당 의원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 워싱턴 DC를 보호를 하고 있었던 주 방위군 150명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을 보자고요. 유럽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잘 퍼지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프랑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300만 돌파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포르투갈은 전 지역 나라 전체 다 지금 락다운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락다운을 시행을 하면서도 학교는 오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르투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너무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바람에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요. 그것 때문에 학교를 2주간 폐쇄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포르투갈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확진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였는데 지금 20%나 12%나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확진율 20%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이렇게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더 많은 숫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나오고 그리고 사망자 수도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포르투갈에서는 학교 폐쇄, 2주간 학교 폐쇄 명령을 지금 내린 거죠. 그러면서 영국발 비행기 운항도 지금 모두 금지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존 보리스요. 보리스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 높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락다운 푸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치사율도 예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영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사상 최다치 계속 신기록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은 계속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백신을 빨리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집단 면역을 잃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독일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독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5만 명을 지금 돌파를 했고요. 지금 현재 독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10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저께부터 계속 일본 올림픽에 대한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 뉴스에서 올림픽이 아마도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일본은 올림픽 취소는 절대 없다고 지금 말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많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일본은 올림픽을 강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굳은 의지를 지금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은 이 올림픽, 일본 올림픽, 올해 치러질 이 일본 올림픽이 무관중, 관중 없이도 치러질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돈이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올림픽은 치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관중이더라도 꼭 올림픽은 치른다고 일본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관중으로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은 일본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된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홍콩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 때문에 몇몇 지역에서 지금 락다운에 들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홍콩 도심 지역에 아파트 200개동이나 지금 봉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봉쇄를 한 상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파나마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발견이 됐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뮤테이트 해가지고 더 강력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미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남아프리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뭐 여기저기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오고 있는데 빨리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브라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21만 5천 명을 넘어섰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브라질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지금 감염자 수가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의료 대란이에요. 병원에서 산소가 없어가지고 질식을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사망하는 자의 수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브라질의 대통령은 탄핵 위기 퇴임하라고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브라질 대통령은 트럼프를 굉장히 계속 많이 따라하고 다녔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랑 똑같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네요. 그러면은 미국 소식을 한번 또 보자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난 행정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미국을 아주 개떡같이 정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올바르게 잡으려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그리고 영양보충 지원금 이것에 대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고 해요. 이제 곧 저소득층들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저께 미국의 첫
흑인 국방장관이 나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 이후에 245년 만에 최초라고 합니다. 어저께 상원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의 국방 장관은 흑인이고요. 이렇듯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정부를 꾸리고 있는데 여러 인종이 다 잘 어우러지게 잘 꾸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예요. 백인들이 주인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민자의 나라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전에 하고 있었던 진상짓은 백인 우월주의를 입 밖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백인 우월주의를 깔고 정치를 했어요. 트럼프는 트럼프가 행정부에 있을 때 미국의 고위 관료직들은 85%가 백인이었습니다. 자그마치 85% 트럼프가 대통령에 있었을 때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직 85%나 백인이었어요. 완전한 인종차별이죠. 낙하산들이 무지 많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트럼프를 굉장히 열렬하게 지지했던 한국 사람들, 적당히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해가 가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트럼프를 물고 빠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벌써 다 밝혀졌거든요.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 수많은 거짓말들 다 거짓인 거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탄핵 심리가 2월 7일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2주 연기된 거라고 하고요. 미국 상원에서도 합의가 됐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거래를 하고 있던 은행에서 속속 하나 둘씩 거래를 중단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도이체뱅크, 플로리다의 뱅크 유나이티드, 그리고 뉴욕의 시그니처뱅크 뭐 이렇듯 하나 둘씩 계속 트럼프와 은행 거래를 중단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게 된 이유는 바로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박살내려고 했었던 바로 그 의사당 난입 선동 사건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트럼프는 완전히 땅을 파고 들어가서도 한도 끝도 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는 열심히 자신의 플로리다 골프장에서 열심히 골프를 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브랜드가 달린 뉴욕에 있는 빌딩들이 지금 트럼프 간판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굴욕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더 빨리 더 강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어저께 퇴임 이후에 처음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어저께 무언가 하겠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골프 뭐 치고 놀고 있으면서 자신은 이제 골프 치고 놀아야 되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QAnon 있잖아요. QAnon 멤버들이 지금 현재 세계 3차 대전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곧 미국에 뭐 정전이 일어날 거니까 식량 구비해라, 뭐 라디오 구비해라,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가짜 뉴스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음모론을 그렇게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믿으면서 오 주여 하느님 이러면서 뭐 댓글 달면서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버니 샌더스의 밈입니다. 밈. 지금 버니 샌더스가 취임식에 가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이 바이럴하게 퍼져가지고 SNS에 뭐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저도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돌아다닐 때 보이는 게 제 친구들도 이 버니 샌더스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을 밈으로 사용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바이럴하게 많이 퍼지고 있어요. 버니 샌더스는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 굉장히 소소하게 그날 굉장히 추웠었거든요. 워싱턴 DC에 소소하게 패딩을 입고 손 장갑 끼고 추워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모습,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뭐 굉장히 소소하다, 뭐 재밌다, 뭐 그런 댓글이 달리면서 그 사진이 밈으로 엄청나게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뭐 대통령 취임식이면은 다들 엄청나게 꾸미고 오고 의상을 갖추고 오잖아요. 그런데 버니 샌더스는 굉장히 소소하게 패딩 입고 따뜻하게 입고 온 그 사진이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비교돼가지고 그렇게 사진이 밈으로 떠도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저께 중국 어느 한 학교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공항 경찰이 와가지고 스나이퍼로 저격수로 그 인질극을 벌인 범인을 머리를 쏴서 바로 사살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영국은 브렉시트를 끝마친 지 지금 3주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 영국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를 한 뒤로 영국은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는 길이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유럽에서 영국으로 수입을 하면서 그 수입에 대한 수입품들 가격 폭등, 그것 때문에 지금 영국의 경제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영국에서 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 수산물을 유럽에 많이 팔았었는데 브렉시트로 지금 유럽으로 팔 루트가 지금 막혀가지고 해산물을 많이 잡아도 지금 많이 뭐 버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어저께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세에 나스닥만 이제 올라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이나 다우존스는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락세로 마감을 한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크게 해서 내놨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에서 아마 요것을 축소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뉴스가 올라와가지고 다우존스 S&P 500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테크 기업들에 관한 기대가 높아져가지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면서 신기록을 찍고 마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나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맥북 에어를 굉장히 얇 그리고 무선 충전될 수 있도록 새롭게 리디자인해서 이 애플 맥 에어를 출시를 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가는 어저께 1.6%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락을 한 이유는 미국의 오일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많이 남았다고 해서 그렇게 유가가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작년에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1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12월에만 매매가 13%나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미국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를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해요. 돈이 많이 풀리고 이게 나중에 경기가 잘 살아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주택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건비, 재료비, 건설비, 이게 다 올라가가지고 주택이 내려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렸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서든 캘리포니아는 오늘 아마도 이제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니까 좀 추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고 다음 주에 또비 소식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꼭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감기까지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버! Since I'm on